말해봐.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익스트림 라이프 TV의 익스트림 한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행을 가고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시간이 안 돼서 못 가고 규진이랑 둘이 인천국제공항에 왔습니다. 규진이는 인천국제공항 국제선을 처음 타는, 그래서 지금 새벽 6시 반 비행기인데 지금 새벽 3시 반에 인천공항에 왔는데 사람이 없네요. 낮에도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일단 출국 수속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조용하다. 새벽 3시에 갔더니. 그래서 저기 비엣젯 H19에서 24 카운터로 가면 돼. 여기 와서 공항에서 이거를 딱 보면은 어디 가서 타는지 나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저기 H 가서 비엣젯 4시 55. 4시쯤 됐는데 네, 첫 비행기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자, 출국 수속은 했고 우리 스쿠터 부품들은, 스쿠터들은 베트남을 가기 위해서 큰짐 붙이는 곳으로. 자, 이렇게 해서 짐을 다 붙였고 발권까지 마쳤습니다. 참 혹시나 수화물에서 뭐가 나올까봐 대기하고 있고 교진이는 불호를 하고 있어요. 나 불호를 안 한 지 한참 됐는데. 씨, 대박 스킨. 밥 먹고. 자, 자동 출입국 심사는 간단하게 통과했고, 규진이는 워치 스트랩 때문에 걸렸고, 트레인을 타러 갑니다. 기차를. 블레이드 지금 해외로 출장. 아, 이제 비행기 타라고 이제 준비하는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비행기 타봤어요. 드디어 베트남. 배고파. 배고파. 일단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일단 환전부터 하고 유심 피우고 마스크 쓰기 싫어. 드디어 노이바이 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수화물은 나왔는데 스쿠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피자 상자. 피자가 빨리 와야 되는데. 드디어 피자가 오고 있습니다. 야, 피자 박스만 왔는데? 뭐야? 이건 이거 아닌데? 스쿠터 박스가 안 왔네. 데크가. 피자는 잘 도착했고. 데크 왜 안 와? 문덕 데크. 데크가 왔다. 공항에서 호텔 가기 위해서 그랩 택시를 탔습니다. 여기는 베트남은 택시 요금도 약간 바가지 있고 그래가지고 그랩에 카드를 등록을 했는데 이게 카드를 엄청 가리네요. SC 안 되고 뭐 현대카드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등록돼 있는 신한카드로 했더니 바로 넘어갔어. 너무 편하게. 그래서 그랩 택시 이용하실 분들은 카드를 좀 확인을 하시고 등록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시고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꼭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모닝 있다. 스포츠 버전. 공항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아반떼가 많네요. 어? 아반떼가 많아. 아반떼가? 네. 아, 그래? 모닝 많네. 모닝 중고차 팔면 다 일로 오는 거요. 내 차도 폐차하지 말고 여기로 보내야 되나? 공항에서 다리를 건너면 시내가 하노이 시내로. 저희가 예약한 숙소에 이건가? 프라임 가든 호텔? 이건가? 아, 프라임 아니야. 아니야? 프라임이잖아. 우리의 숙소. 1박에 35,000원? 그지? 둘이서? 응. 나쁘지 않아, 뭐. 물 잘 나오나 뭐 확인만 하면 되는 거니까. 7. 오, 잘 나와.
잘 나와. 딱 요 정도면 일단 창문이 이렇게 양쪽으로 뚫려 있어서, 물론 여기 옆에는 공사를 하고 계시지만 사방으로 뚫려 있어서 나쁘지 않다. 됐어 그러면. 신발 신고 있어. 되네 이제. 돈 환전하러 가자 유심이랑. 지금 200달러만 환전을 해서 사파이. 5밀리언 거의 4밀리언 4밀리언 이제 완도비 4. 카드를 유심만 해결하면? 물어보면 되지 않아요? 생각해보니까? 아 물어보면 되지 않아요? 아하 그런데 환전 끝내고 빵빵. 일단 환전했으니까 밥을 먹을 수 있어. 가다가 맛있는 냄새 아니면 사람들 많은 데 있으면 가서 먹자. 아 너무 배가 고파서 지나가다가 여기 장사가 잘 되는 쌀국수 맛집 같아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손님이 계속 오는 거 봐서 싸고 맛있을 것 같아. 2,000원? 그지? 2,000원짜리 한번 먹어보고. 이거 뭔지 알지? 이거 어? 그냥 쓴 거 아니에요? 라임 아우씨 땡큐. 오 고기. 오 야 오 굳이 먹방 쌀국수. 일단 고수가 없어서 좋다. 고수가 없어서. 고수 너 잘 먹는다 그랬잖아. 맛있어? 다 먹었어 우리. 와 와 맛있어. 맞아? 땡큐. 야 여기 맛집이야. 여기 이렇게 써있지? 여기 와서 먹으면 돼. 맞아? 네 12만원 20만원 아 그러네 8만원. 응. 가자. 호수 근처에 비에텔에서 5,000원에 3기가짜리였나 우리가? 그지? 지갑 이런 거 큰일 났네. 3기가짜리 개통을 했습니다. 땡큐. 그 호수 주변에 번화가에 있는 별 4.9점짜리 레스토랑에 왔어요. 아 여기 발음이 약간 영어 발음이 저도 안 좋지만 발코니? 아까 문자 아 발코니? 이래가지고 발코니가 순간 뭔가 했는데 발코니. 아 발코니. 조금 억양이 세가지고 잘못 알아들었어. 그 모닝은 엄청 많아. 모닝은 진짜 많아. 내 차 팔면 여기 올 것 같아. 근데 파란색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전 세계에서 보기 가장 힘든 색깔. 아 저녁 오늘 저녁 간단하게 파크 가기 전에 손님 문자 먹다가 손님 아 구겨진 손가락 구겨진 여기 잡았어요 여기. 아 이게 엄청 뜨거운데 아무 생각 없이 잡았어요. 아 뜨거 손가락 구겨짐 팽창함. 팽창함. 저희는 이제 아까 저녁을 먹었고 파크로 가고 있습니다. 하노이에 실내 파크가 새로 생겼다고 해서 파크로 가는 그랩 택시를 잡고 지금 파크로 가고 있고요. 지금 어우 앰비니언트를 엄청 화려하게 달아놔가지고 되게 젊은 그랩 택시 직원이 스틱으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숙소에서 한 20분? 20분이면은 파크에 도착을 하니까 11시까지 영업을 한다고 해서 지금 얼추 8시면 도착하겠네. 그러면 3시간이면 일단 오늘 한번 파크 가서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노이 스케이트 파크에 도착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큰데 바퀴? 그지? 여기 아니야? 여기? 소리가 나네. 스케이트박 카페. 와 되게 잘 해놨다. 와 이렇게 방음 되게 이렇게 해놨나 봐. 들어가 봐.
Yeah, two tickets. It costs 100? 100? Yeah, for two tickets. 여기 오면 10만 동이면 얼마지? 5천 원? 둘이서? 그지? 오, 나이스 셋업. Hello. Do you know Bao Tran? Bao Tran. In Saigon, my friend. Bao. Oh, yeah. Oh, yeah, yeah, yeah. 자, 파크. 오케이. 어, 더워. 야, 생각보다 되게 크다. 어, 레일도 야무지고. 아, 여기 파크에 왔는데 스쿠터 타는 친구가 있네요. 어, 하는데? 더블 하는데? 더블립 하는데? 더블립 해. 어. 헬로 나이스 미트 유 First time I see scooters here. 아, 여기 하노이 스케이트 파크 왔는데 스쿠터 타는 친구 둘이 있었어. 이거 뭐지? 스쿠터? 아, 야무진데. 각 세지! 각 세지! 어. 조금 세 보이는데, 코핑이? 아, 여기. 아, 입구에서 볼 때보다 조금 더 커 보여. 어, 파크. 와, 이 정도. 너무 좋은데? 아... So heavy, heavy. No? No, you didn't try mine. Oh, same. Like same, same. Same. Can I try? Yeah, yeah. Where are you from? We are from Russia. Oh, Russia? Yeah. Oh, we are from South Korea. Ah, 러시아 친구들 만났네 여기서. Do you live in Hanoi? Ah. 이 친구들은 러시아에서 여기 하노이에 사는 친구들. Yeah? A very good scooter. Ah, good scooter? Yeah. Very expensive scooter. 하노이 스케이트 파크는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더워요. 정말 여기 스트릿 약간 이 시설 자체가 올림픽 규격 비슷하게 예, 올림픽의 난이도 수준에 맞춰가지고 제작이 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구석구석 이렇게 탈 곳이 다 있고 뭐 중요한 건 여기는 익스트림 스포츠 종목이면 누구나 다 이용을 할 수 있어요. 단지 이제 선풍기라던가 에어컨이 없어서 되게 더운 점? 여기 오면 거의 뭐 상의 탈의는 기본으로 이렇게 군데군데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하루 이용료는 두 명이서 5,000원이니까 2,500원 해가지고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새로 지은 건물이라서 되게 깨끗하게 돼 있고요. 화장실이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최신형으로 베트남에서 이렇게 깔끔한 거 좀 백화점이나 좋은 데 가서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샤워실도 있네? 샤워룸도? 몰랐네? 샤워 부스가 있었구나. 오늘 하노이 스케이트 파크는 이렇게 그냥 간단히 둘러보는 걸로 하고 내일이나 모레 한 번 더 와서 라이딩 하면서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타고 10시 정도에 여기 11시에 문을 닫는데 조금만 타다가 가야 되겠어요. 너무 더워서.